결혼 후에 지금의 외모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관심이 식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잠깐 웃거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첫 만남에 어떻게 X를 보여줄 수 있냐 경고를 준 건데 혹시 말이 안 되죠. 장으로 이제 DM이 시작이 된 거.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다. 전혀 예상 못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뛰기 전까지 1등 해서 1등에서 베네핏을 받자. 이제 1등은 뒤에서 1등을 한 결과가 만들어져가지고 살면서 꼴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라인에 서 있을 때도 설마 7명 안에 못 들겠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보면 좀 거만했던 거죠. 넘어졌을 때는 이제 얼른 일어나서 뛰어야겠다. 그때는 이제 격차가 좀 살짝 벌어지긴 했지만 금방 잡을 수 있다 했는데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마음이 조금 불안, 초조. 아니에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많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아, 이거는 완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 성공에 가깝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간 건데 오빠한테는 그게 되게 가까워 보였나 봐요. 아,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잠깐 웃거든요. 근데 질문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던 건데 저는 오빠가 당연히 네라고 할 줄은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저희가 평상시에 그 자기관리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 결혼을 해서도 애를 낳고도 자기관리를 하자. 왜냐면 저도 오빠가 막 달라지는 거 싫거든요. 저 오빠 얼굴 보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오빠의 큰 키와 보조개 있는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빠가 보조개가 선명하게 그리고 떡 벌어진 어깨와 등판 못 만납니다. 키가 큰 남자에게서 오는 이 아우라와 듬직함? 이런 게 큰 것 같고 저는 제가 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작은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큽니다. 스토리를 막 넘기다가 빵빠렌지 100점인지가 아무튼 보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내진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이제 DM이 시작이 된 거죠. 오빠 물어봐요. 솔직하게 말해봐. 일부러 보낸 거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몰랐어요. 진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약간 아 이 노래 좋죠? 라고 답장을 보내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인스타 잘 안 하시지 않냐 이렇게 슬쩍 떠봤더니 군인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을 뭐 어떻게 만나나 이런 생각에 그냥 망했다 이러고 이제 흐지부지 하려고 저는 나중에 휴가 나오시면 밥 한번 먹어요 라고 그냥 던졌어요. 근데 오빠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 DM으로. 왜냐면 그는 군인이었으니까요. 저기 멀리서 지원이가 걸어오는데 그 발가락이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샌들을 신고 와서 오빠의 가치관에서는 첫 만남에 어떻게 발가락을 보여줄 수 있냐. 여성분들이 보통 블라우스에 청바지 이렇게 입으면은 보통 샌들을 많이 신거든요. 한여름에 저희가 7월 19일에 만났으니까 오빠는 그거를 아직까지 얘기하고 죽기 직전까지 얘기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셔츠 단추 풀고 그러고 왔어.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흔들바위 찍고 울산바위까지. 울산바위까지. 그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굴은 진짜 막 여기 엄청 빨개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사족보행하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 야무진 사람이구나. 그 다음 또 성격도 똑부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좀 이제 그게 쌓여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막 누구랑 연애를 하면서 이 연애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이렇게 불행한 연애를 하는데 결혼하면 내가 더 불행해지겠구나라는 생각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오빠를 만나면서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평생 재밌게 잘 살 수 있겠다. 과연 내가 오빠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더 좋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을 때 놓였어요. 오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 스스로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며칠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몇 시간 정도 네, 각자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네, 얘기하는 스타일. 오늘? 아니 제가 오늘 머리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 있고 오늘 막 새벽부터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여서 전화를 하는데 막 너무 짜증이 혼자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피곤하고 졸리꼴을 다 알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지연이는 돈하고 명예 중에 뭐를 택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피곤하고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돈 이랬더니 아, 아니지 이러면서 명예를 선택해야 돈도 따라오는 법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알겠어 명예야 됐지? 이 말인 즉슨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준 건데 오빠 계속 아 계속 명예가 어쩌고 뭐 박수 칠 때 떠나면 안 된다 계속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 뭐, 결국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막 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심술이 잔뜩 나가지고 짜증을 확 냈더니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이래가지고 저희 그렇게 좀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를 더 짜증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 얘기합시다. 저는 남자친이 있는 사람이고 오빠는 여사친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로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남사친은 가끔 안부도 묻고 가끔 여럿이서 만나서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남사친이라면 오빠는 그냥 전화번호부에 여자 번호가 있다? 그게 여사친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선을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술도 안 마시고 단둘이 안 만나고 개인톡도 잘 안 하고 그냥 그 무리의 친구들이니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혹시 말이 안 되죠. 그럼 뭔가 일이 생기면은 충분히 사랑이 싹틀 수 있다. 약간 네. 우정하고 사랑이 어떻게 같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남녀 사이에 이성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너무 막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안 생기고 그냥 저스트 프렌드인데 오빠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그러면 15년 뒤에 나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15년 뒤면 45인데? 아니 어쨌든 아니 안 생기지 그러면 45인데? 근데 지금 나이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20살 때 우리가 만났어. 그땐 계속 친구였어. 응. 그러고 29, 30이 됐어. 응. 생길 수 있어? 응. 너가 좋은 여자니까. 마지막 문제는요? 네. 서로의 다리 길이는 몇 센치일까요? 헐. 제 다리 길이도 모르는데? 야! 왜? 오빠 나 179cm라니까 키가 나 상체로 걸어다니잖아. 뭐야? 115. 192. 오. 뭘 오야? 뭐야? 감사합니다. 우와. 저희가 비록 꼴등을 해서 많이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키가 큰 만큼. 잊지 말아주시고 저희 진짜 웃긴 사람들이거든요. 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주세요, 저희. 빨리 어필해! 기억해주세요.